혹시 저희 옆 건물에 계시는 황강욱 교수님 밑에서 큐잉 이론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거를 써서 통신 네트워크가 어떤 성능을 내는지 어떤 시스템이 어떤 성능을 내는지 그런 것을 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분야가 어떤 분야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반이라서 제가 좀 점심시간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이 제목에서 보시듯이 퀸 퓨어리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퀸 퓨어리가 뭔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의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그 통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걔를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분석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퀸 퓨어리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퀸 퓨어리라는 것을 연구실 들어갈 때 처음 들었어요. 얘가 도대체 뭐지? 라는 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는 뭐 물건을 사든지 뭐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계산을 할 때든 어딘가 입장을 할 때든 항상 뭔가 일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죠. 그리고 어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서비스를 받고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줄의 길이가 생기고 줄을 서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시간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퀸 퓨어리입니다.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은행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많이 드는 예인데 은행에 가면은 우선 대기표를 뽑고 잠깐 기다리죠. 그래서 앞에 대기인이 없으면 바로 서비스를 받지만 아니면은 우리는 조금 기다렸다가 앞에 사람들이 서비스를 다 받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은 꽤 오래 있어야 돼요. 제 경험으로 은행 가면 보통 갔다 오는데 거의 한 시간은 좋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가는 사람 손님의 입장에서는 행원을 창구를 늘려줘서 더 많이 빨리 해주면은 좋지 않느냐. 그럼 나는 되게 한 5분 만에 갔다 올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몇 명만 두고 해야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창구를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인력이란 건 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은행 입장에서 돈이 많이 나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좀 줄여야 되겠고 손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늘리면 좋겠고 근데 또 다른 상황을 생각해보면 만약에 손님 입장에서 뭐 빨리 해줄 수 있다고 좋다면 한 10명 창고가 10개예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손님이 1시간에 2명, 3명 와요. 낭비가 심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얼마나 기다릴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서 줄 길이가 어떻게 될지 대기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창고를 배치하고 이런 식의 계산을 하고 이런 식의 이론을 전개한 것이 퀸 퓨어리라는 분야입니다. 퀸 퓨어리는 그렇게 오래된 분야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약 100년 전, 한 1909년에 이 얼랑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얼랑인데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 전화 교환망을 쓸 때 그 교환망에서 트래픽 발생이 얼마나 되겠느냐 데이터가 얼마나 발생되고 얼마나 로드가 걸리겠느냐 그런 것을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트래픽 발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Q, 그 전산학에서 얘기하는 그 Q랑 같은 Q거든요. 그러니까 그 Q에 얼마나 쌓여 있느냐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냈더니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Q에 대해서 분석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첫 번째 논문이 이 텔레폰 컨버세이션이라고 되어에 대해서 분석을 했듯이 이 퀸 이론이라는 거는 통신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통신망의 성능을 어떻게 분석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무선통신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무선 통신 하면은 우선 휴대폰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러니까 휴대폰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잠깐 되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그 옛날에는 우리는 그 유선전화를 썼어요. 뭐 그렇게 오래된 옛날도 아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유선전화고 그리고 뭐 기껏해야 삐삐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사실 이거는 그 더 옛날의 사진이긴 한데 휴대폰이라고 불릴 수도 없는 거의 무전기급의 휴대폰이 나와서 사람들이 쓰고 다니죠. 유선전화보다는 쓰기가 편해서 좋았지만 여전히 비싼 데다가 쓰기도 힘들었어요.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다 한 거의 2000년대쯤 해서 정말로 휴대폰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우리가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게 막 보급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대략 한 3, 4년 전인가요? 이제 터치폰 나와서 이렇게 막 아, 좋네 이러면서 쓰고 있다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오죠. 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더 이상 휴대폰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얘는 단순히 전화, 문자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얘는 컴퓨터 한 대죠. 심지어 원격 어플이 있어서 얘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냥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벌써 컴퓨터를 한 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통신기술은 더 많이 발전할 거고 더 다양한 기기가 나올 거고 우리는 더 편하게 무선통신을 쓰면서 인터넷이든 뭐든 이렇게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기계가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데 이런 발전을 해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그 뒤에는 수학적으로 많은 분석이 필요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그 옛날도 아니고 거의 최근까지만 해도 사실 전화만 잘 되면 됐죠. 그리고 문자만 잘 되면 됐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인터넷을 한다는 게 속도가 보장이 돼야 되죠.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을 켰어요. 켰는데 보통 한 1, 2초 내로 안 뜨면 얘 뭐지? 이러면서 꺼버리죠. 그렇듯이 근데 휴대폰이란 거는 무선으로 하는데 걔가 그 속도가 보장이 될까?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지국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얘기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를 분석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 그러니까 기지국은 어디 어떻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쓸만하다라는 정도의 속도를 보장해 줄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얘기해 보죠. 그러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통신을 한다는 건 두 개의 무선 기기가 있어서 통신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전파를 쏴서 이렇게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에 전파를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죠. 근데 그 전파에 이렇게 데이터를 싣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떻게든 전파를 쏴서 이렇게 데이터를 잘 주고받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속도가 있겠죠. 전송을 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그 속도로 항상 잘 가면은 전송 속도는 이 정도 나온다 이러고 얘기가 끝나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얘기가 끝나면 저희가 먹고 살 게 없지만 다행히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게 AP 그러니까 와이파이 그러니까 무선 공유기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노트북 여러 대가 이렇게 접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까 무선 통신하기 위해서는 전파를 쏴서 이렇게 주고받는다고 했죠. 근데 전파라는 거는 사방으로 퍼지는 데다가 두 개의 전파가 이렇게 동시에 들어오면 그 전파가 섞여요. 섞이게 되면은 내가 보냈던 데이터가 이 데이터인지 저 데이터인지 정확히 내가 무슨 확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순간에는 한 명만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전송하면 신호가 깨져서 데이터 속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통신을 하고 있을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를 이따가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성질이 있어요. 이제 fading이라는 불리는 효과인데, 이거는 통신에서 제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끌고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인데, 뭐냐면, 아까 전파는 사방으로 퍼진다 그랬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하면은 중간 어딘가에 기지국이 있어서 이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받겠죠. 받는데 이 신호라는 게 쐈을 때 일직선으로 바로 오는 애도 있지만 중간에 차에 반사되고 또는 뭐 나무에 반사되고 어떤 건물에 반사되고 어찌됐든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 반사되면은 이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호가 이렇게 다른 시간대에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받고자 했던 신호가 아닌 다른 신호들이 섞여서 들어오는 효과가 나요. 그러면은 아까는 여러 명이 있어서 이렇게 신호가 섞였는데 지금은 나 혼자만 하더라도 아, 신호가 섞일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런 상황이 딱 고정돼 있어서 뭔지 알면은 좋겠는데 제가 밖에 여기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알 게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떤 확률로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것을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두 가지 효과에 의해서 전송 속도라는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 전송 속도가 변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속도를 보장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두 개의 디바이스가 있어서 이제 1대1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죠. 우리가 속도를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 속도를 분석할 것인가? 뭐가 속도인가? 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합시다. 이렇게 어떤 빅뱅 시어리라는 이런 동영상 파일을 보내고 싶어요. 왜 굳이 이거냐? 제가 예전에 콜로키움 때 발표할 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PPT를 만들 때 이걸 보면서 만들어서 이걸 넣었거든요. 근데 이 빅뱅 시어리란 어떤 파일이 한 대략 260메가 정도 돼요. 260메가 한순간에 다 보내지진 않겠죠. 뭐 보통 전송받은 뭐 한 1분 내지 2분? 뭐 빠르면 한 30, 40초? 이렇게 시간이 걸릴 텐데 파일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은 패킷이란 작은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패킷이 하나하나 시간에 따라서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보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내지기 위해 대기한 애들은 어디 있겠느냐? 어떤 기계에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겠죠. 나 보내질 거야. 좀 이따 보내줘.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패킷 하나하나가 줄을 세워놨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송 속도라는 건 여기 있는 패킷 하나가 여기까지 전송이 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겠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딜레이고 이게 얼마나 단위 시간에 얼마나 많이 보내지겠냐. 그게 전송 속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느끼기에 얼마나 속도 빠르겠느냐. 그거니까 결국 이 Q, 여기에 이제 보내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이 Q에 패킷이 몇 개가 쌓여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전송 속도라는 것도 랜덤하게 변하고 심지어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도 랜덤하게 생성되죠.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것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갑자기 또 인터넷 하겠다고 뭐 좀 파일 좀 보내달라 아니면 익스플로러 창을 열겠다 이런 요구를 또 보낼지도 모르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패키지 Q에 쌓이는 것도 랜덤이고 나가는 것도 랜덤입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 그런 얘기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의 관심은 그 Q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다 단순하기 위해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물체 그리고 전송하는 과정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우리의 관심인 Q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Q에는 데이터가 쌓이는 데이터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전송이 완료돼서 데이터가 나가는 두 가지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Q의 길이는 오로지 이 두 가지에만 의존하겠죠. 다른 뭔가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밖에서 차가 다니는 것 말고 여기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델링하고 그래서 이 Q에 몇 개가 남아있겠느냐를 분석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다 랜덤한데 얘네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런 것에 대해 네? 파일을 제가 지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쌓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우는 게 있다면은 거기 Q에서 이제 지워지겠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이건 좀 빨리 전송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앞에 있는 애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이 아니라 그게 다 이제 데이터 어라이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전송하는 순서도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빨리 온 놈을 빨리 보내줄 수도 있지만 중요한 놈 있으면 먼저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늦게 온 놈 먼저 보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먼저 온 놈 먼저 나가고, 뭐 지워지는 거 없고 쌓이기만 하고 나가는 건 이쪽에서 나가고, 이런 상황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랜덤한 과정을 이제 모델링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을 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학부 때, 대학 때 또는 고등학교 때도 배우나요? 그러니까 확률 쪽 내용을 공부하시면은 랜덤 변수라는 걸 배우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 뭐 1에서 6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랜덤 변수라는 걸 배웁니다. 근데 이거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숫자가 몇씩 계속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각각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은 다 랜덤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쭉 시간의 흐름에 봐서 어떻게 갈까, 그런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Q라는 게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Q에 몇 개가 있겠느냐가 몇 개가 나가고 몇 개가 들어오겠냐에 의존하니까 그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런 단순히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만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얘는 너무 제너럴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데, 이 중에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마코프 체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주로 마코프 체인이라는 걸 많이 쓰는 이유는 얘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풀기 좋아서 많이 쓰는데, 마코프 체인이 뭐냐면 어떤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인데, 이 XT라는 게 카운터블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있는 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XT라는 애가 0, 1, 2, 3, 4 이런 숫자를 갖는 변수인 거예요. 왜냐면은 더 제너럴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Q에 몇 개가 쌓여있겠느냐를 보고 싶죠. 그러니까 몇 개니까 그냥 개수를 세고 싶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근데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 마코프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뭐냐면 첫 번째 시간에 이만큼 쌓여있고, 두 번째 I2만큼 쌓여있고, 쭉 해서 T번째 시간에 I번째 쌓여있다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다음 시점에 몇 개가 되겠느냐라는 그 확률이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I개가 쌓여있을 때 다음에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될 확률과 같을 때 마코프 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히스토리 싹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만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한 아주 슬픈 예인지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들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학부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얼마나 잘했느냐는 상관이 없대요.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만 중요하대요. 그게 마코프 체인이랍니다. 그래서 이 마코프 체인이란 것은 어떤 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라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름에서 보듯이 움직일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준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T번째 시간에 I에 있어서 그 다음 시점에 J로 갈 확률, 그것을 PIJT라고 했을 때 얘들을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써놓은 걸, 그걸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얘가 디펜드하죠. 근데 우리는 특별히 얘가 T의 인디펜던트한 애를 보고 싶어요. 그거를 이제 타임 오머지니어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얘가 계산하기 편해요. 그냥 디펜드 하면은 계산이 안 되진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서 우선은 여기서는 타임 오머지니어스한 마코프 체인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코프 체인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마코프 체인이라는 거는 스테이트 스페이스와 그리고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다 표현이 가능해요. 사실 스테이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트랜지션 프로버티 매트릭스에 이게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P라는 매트릭스 하나만 있으면은 마크로브체인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안 써놔서 그런데, 다음 그림을 보면, 스테이트 0, 1, 2에요. 0, 1, 2가 있어서, 0에서 0으로 갈 확률은 없고, 0에서 1로 갈 확률이 4분의 3, 그리고 2에, 1에서 0으로 갈 확률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 시작해서 얘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갈 확률들이 각각 이런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잠깐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Q에 몇 개가 쌓여있겠느냐. 어떤 시점에 처음엔 0개겠죠. 그러다가 누군가 요구를 했어요. 패킷 한 개를. 그럼 한 개로 옮겨갔다가 또 하나 더 보내지기 전에 누군가 요구했으면 두 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시점에 하나 보내주면 1로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Q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얘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되는 건 Q에 몇 개 쌓였겠느냐 그 확률을 보고 싶은데 언제냐면 시간이 좀 많이 흘렀을 때 어떻게 되겠냐를 보고 싶어요. 처음에 막 변동을 하고 있을 텐데 걔는 별로 관심이 없고 조금 지났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걔가 어떤 값으로 잘 수렴하면 예를 들어서 0에 있을 확률이 뭐 0으로 1에 있을 확률이 1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면은 나중에 아 이 정도 항상 이 정도 값이 가지겠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시간이 인피니트일 때 어떻게 되겠냐를 보고 싶어요. 근데 걔가 정말 수렴하겠느냐 그런 거는 또 의문이 들죠. 그러나 다행히도 적당한 조건 하에서는 그게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통신 시스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통신 시스템은 그게 이렇게 잘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0에 있을 확률, 1에 있을 확률, 2에 있을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 300초 정도 지났다면 300스텝 정도 지났다면 대충 이런 값들로 컨버지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뭐 다 이론이 있지만 뭐 여기서 그걸 증명하는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그 Q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Q에서 어떻게 분석할지 그 도구를 하나 알아봤으니까 Q에 아까 말했던 어라이벌이 어떻게 될지 디파처가 어떻게 될지를 좀 모델링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제 Q가 분석이 되겠죠. 실제를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아, 이럴 거다. 대충 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들 쓰는 게 포화성 어라이벌이라는 걸 씁니다. 얘는 뭐냐면 어떤 데이터와 누군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를 요구할 이 시간 사이의 간격이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갖는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한 순간에 매 순간에 메모리리스 프로퍼티를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앞에를 싹 잇는 거예요. 히스토리를 싹 무시하고 지금부터 다음에 언제 요구할 건지 그게 앞에 완전 인디펜던트합니다. 왜 이걸 쓰냐? 역시나 계산이 간단해서 써요. 그리고 디파처 프로세스라는 거는 뭐냐면 서비스 레이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페이딩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이런 효과들 때문에 항상 레이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상황을 잘 모델링해서 계산하면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하고 나면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라이벌이 이러고 디파처가 어떻게 계산이 됐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이 MG형 큐잉 모델이라고 부르는 좀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 기법인데 불행하게도 얘가 이렇게 큐를 만들면 이런 모델을 하면 얘가 마크로브체인이 되지 않습니다. 기껏 마크로브체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크로브체인이 되지 않는 걸 들면 어쩌냐 이러겠지만 다음과 같은 좀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뭐냐면 Q에 데이터가 들어오는 시점들을 표시한 거고 Q에 데이터가 나가는 시점들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전송하는 과정이고 여 위에 화살표가 나간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N-1번째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와서 이쯤에 전송이 되기 시작하고 이때 나가는 거예요. 전송이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 나간 시점들 이때만 Q의 길이를 본다면은 얘는 마크로브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분석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했던 거랑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거는 앞에 몇 명이 있느냐에만 의존을 하겠죠. 근데 몇 명이 있느냐는 이 나가는 것과 나가는 것 사이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것과 우리가 원래 원했던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몰 Q&A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마크체인을 풀어서 그때 Q가 몇 개가 있을지 그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그걸로 충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진 많은 마크체인의 이론을 써서 풀 수 있고 그래서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통신에서 뭔가 Q에 이 정도 있다. 그럼 걔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퍼포먼스가 좋고 나쁘다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가 필요해요. 근데 보통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스테빌리티, 딜레이, 스루풋, 그리고 뭐 텔 디스트리뷰션, 패키너스 퍼버티 이런 것들 많이 봅니다. 얘네들이 뭐냐면 스테이블하다는 거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가는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다고 하면 Q에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메모리가 언젠가는 초과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할지 안 할지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메모리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크게 잘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딜레이 스루프 아까 계속 얘기했던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함 없이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예는 뭐냐면 텔 디스트리뷰션은 Q에 몇 개 이상 쌓여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패킹 로스 프로버티라는 건 Q가 우리가 메모리 Q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실제는 메모리죠. 메모리가 있는데 얘가 꽉 차면은 더 이상 새로운 새로운 요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저장해 놓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데이터가 날아갈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런 얘기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이라든지 무선기기 같은 거는 100%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 100% 다 잘 전송해 주지를 못해요. 그걸 보장해 주지도 않고 있고 우리가 약관에 보면은 약관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나는 한 1% 정도 네 데이터 손실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써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는 그 정도만 딱 보장을 해주고 실제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 패키노스가 한 50%나 일어나요. 절반이나 데이터가 날아가요. 아까 봤던 빅뱅 시리얼 봤는데 절반이 잘려있어요. 짜증나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 정도로 제한을 시키면서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는 아까 딜레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패킷이 몇 개 쌓여있겠느냐가 딜레이에 연관이 되긴 해요. 근데 정확히 걔가 딜레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나 패킷이 만약 앞에 10개가 쌓여있다고 생각해봅시다. 패킷이 10개가 쌓여있는데 만약 첫 번째 패킷이 하나 보내지는데 1년 걸렸어요. 그러면 얘는 패킷이 10개, 고장 10개 있지만 내 대기 시간은 엄청나게 긴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개 쓰면 평균적으로 하나당 1초에 보내진다고 치면 한 10초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그게 될까?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이 리틀이라는 사람이 이런 theorem을 만들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적으로 다 때려서 생각하는 게 가능하다고 증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써있지만 결국은 뭐냐면 평균적 결론만 얘기하면 평균적으로 Q에 몇 개 쌓여있겠느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속도로 들어오고 걔들 하나하나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있겠느냐 거기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이걸 사용해서 딜레이를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석사 논문 때 했던 건데 저는 이제 릴레이 네트워크에 대한 것에서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시스템을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해서 모델링을 하고 구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은 딜레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고 오른쪽은 아까 말했던 테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러면은 실제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런 것을 보고 아, 이 정도 때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이 정도 성능을 보장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기계를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뭐 기지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뭐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얘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좀 더 나아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아까 되돌아보면 어라이벌 프로세스가 퍼성이라고 했는데 걔는 뭐냐면 직전에 다 디펜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내가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면 뭐 뉴스도 보고 웹툰도 보고 뭐 어디 들어갔다 이메일도 하고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쓰다가 끄면은 뭐 한동안 또 안 쓰고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직전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전전에도 의존하고 그 전전전에도 의존하고 현재 상황이 앞으로 한동안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실제는 그런데 그러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너무 실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걔들은 어떻게 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제 correlated arrival process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뭐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터넷 트래픽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분석을 했어요. 지난 50년간 쌓여온 인터넷 트래픽 데이터를 보고 얘가 어떤 프로세스를 따를 것인가 분석을 했는데 그게 셀프 시뮬러한 특성을 갖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얘가 뭐냐면 이제 자기 유사성을 갖는다는 건데 작은 스케일에서 보나 큰 스케일에서 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프랙탈이라든지 브라우니언 모션 그런 특성을 갖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복잡한데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했던 막고 체인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도 얘는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펙티브 밴드위스라는 것을 써서 어떻게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펙티브 밴드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직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쌓여온 토탈을 보자. 그러면은 걔들 가지고 좀 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펑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걸 이펙트 밴드위스 펑션이었는데 딱 정의를 보기에도 도대체 얘가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을 하겠죠. 도대체 의미도 알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정의를 들고 와서 얘를 가지고 어라이벌 프로세스를 나타내겠대요. 얘가 얘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지만 가장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얘가 지금까지 쌓여온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데이터들의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오겠다를 잘 나타내 줍니다. 저 값이 이 세타라는 값은 이제 얼마나 잘 나타내 주겠냐 그거에 대한 변수인데 어찌 됐든 이 A 세타라는 값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근데 단순히 평균 때리는 거는 조금 다르게 어떤 정도로 레이스를 정해 줄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평균 1이에요. 근데 가끔씩 때때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개씩 들어오는데 1초에 어떤 순간에는 1초에 만 개가 들어와요. 그럼 평균은 확 뛰겠죠. 근데 걔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걔는 좀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의미에서 평균을 낸 게 이 effective bandwidth function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나면 평균적으로 떼었으니까 아까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어라이벌 디파처이면서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러면은 아까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코그니티브 레디오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음 세대의 통신 기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만간 LTE니 와이브는 이미 하고 있죠. LTE 폰 나오고 LTE 서비스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뭘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코그니티브 레디오라는 것도 한 5년 전부터 해서 표준화 작업하고 사람들이 다음 세대 이제 쓰기 위해서 통신 기술로 쓰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실제 통신 무선 통신 현황을 잠깐 살펴보죠. 여기 이제 TV 채널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통신하기 위해선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뭐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 맞추고 TV 볼 때 채널 맞추죠. 그게 그 무선 주파수를 이렇게 맞춰서 동기화 시켜서 이렇게 그 신호를 받아보겠다는 건데 그 신호를 잘 받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다른 사람이 쓰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분 할당을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TV 같은 경우는 30MHz에서 3기가까지 있고 대충 채널 2번에서 13번 보통 보는 공중파 채널이라는 것이 보통 800MHz 때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100에서 800이라는 부분이 채널마다 이렇게 딱 할당이 되어 있어요. 다 할당이 되는데 할당을 해줬는데 이제 실제로 쓰는 상황을 이제 살펴보죠. 여기 보면 이 지역에서 이 대역을 이 주파수를 쓰는 그 빈도를 체크해 본 거예요. 그 시간을 체크해 보는데 여기 보면 숫자들이 꽤 높죠. 70, 60, 70, 60, 80 뭐 이런 숫자인데 얘가 보면 사용 빈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베이컨트라고 써 있어요. 안 쓰는 빈도예요. 그러니까 기껏 할당을 해줬는데 이 정도의 비율을 안 쓰더라. 이게 웬 낭비냐. 그럼 이거 내가 좀 쓰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코그니티브 레디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선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건데 그것 좀 쓰면 안 되냐. 왜 굳이 그래야 되느냐. 좀 더 넓게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얘가 뭐냐면 다 돈이에요. 얼마 전에 기사 뜬 게 있는데 방통위에서 이제 주파수를 새로 할당합니다. 이제 통신사마다 이제 주파수 이제 쓰는 대역이 있어서 지금 SKT가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새로 할당해주고 그 어느 기간 동안은 그쪽에서 쓰도록 그 허가권을 줍니다. 그 주파수는 니들만 써라 이렇게 허가권을 줍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800MHz 때 여기가 꽤 좋다고 얘기하는데 800MHz에서 이게 800에서 900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10메가 여기서 보면은 869에서 824 864에서 869 고작 이 10메가를 쓰는데 2600억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10년간 사용권이에요 이게. 근데 경매이기 때문에 최소 2600억이에요. 그리고 1.8에서 2.1은 4500억이나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떤 기사를 보면은 이게 아마 1조까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까지 조금 규모가 작아 이게 작진 않지만 뭐 미국의 경우 몇 년 전에 이미 했어요 경매를. 근데 거기서는 얼마에 낙찰됐냐면 700MHz 때가 66억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니까 좀 넓은 지역을 쓰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66억 달러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인데 그럼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어요 누군가가. 새로운 기기를 앞으로 계속 만들 건데 걔들을 무선 통신을 쓰기 위해서는 그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든 써야 돼요. 근데 이미 이렇게 사람들 돈 내고 다 써놨어요. 그러면은 난 돈도 없고 이제 기계를 만들어도 받을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근데 실제로 봤더니 아까 굉장히 덜 부분 안 쓰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새로 만든 것들은 거기다 좀 집어넣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속도가 좀 안 나와도 되는 것들은 그렇게 중간중간 몰래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돈 내고 할당된 채널이 있는데 그 원래 주인 몰래 그냥 잘 쓰겠다. 니들 안 쓰는데 내가 쓰든 말든 뭔 상관이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살펴보죠. 채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채널 1이란 건 이 노트북에 채널 2란 건 여기에 이렇게 할당이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 이 순간에는 썼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쭉 안 써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내가 이 순간에 잠깐 얘 좀 써야지. 그리고 채널 2라는 것도 봤더니 여기 비어있네 이러면서 땡큐 이러면서 막 써요. 그러다가 아 나타났네 그러면은 난 잠깐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주파수라는 거는 쓴다고 닳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쓰면 내가 들어가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쓰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많은 얘기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 돈 내고 지불한 라이센스드 유저가 있는지 없는지 쓰는지 안 쓰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냥 그 신호를 봐서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야 돼요. 그 판별하는 기술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 이거 100% 보장을 못 해주지만 어쨌든 꽤 높은 확률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채널에서 내가 살펴봐야 될 것인가. 사실 채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뭐 TV 채널 돌리다 보면 알겠지만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거 말고도 훨씬 많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채널을 내가 살펴볼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언라이선스드 유저를 배치해도 될 것인가? 만약에 채널이 두 개예요, 아까 같은 상황에. 근데 언라이선스드 유저가 한 1,000명쯤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게 웬 민폐예요. 그러니까 원래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걔들을 아무리 한 0.01%의 확률로 걔들을 침해한다고 하면 해도 그렇게 많은 애들이 오면은 원래 돈 내는 사람들이 침해가 분명 거기에 성능의 저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속도 그리고 아까 말했던 퀄리티, 서비스의 퀄리티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뭐냐면 다 큐잉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내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빨리 보내는 거고 어떻게 해야 좋은 프로토콜이고 좋은 알고리즘이고 그런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LTE니 와이버니 이렇게 뭐 빠르다고 얘기하면서 쓰려고 좋아하고 있지만 걔들이 사실 그렇게 또 좋진 않아요. 실제로 보면 지금 아직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연구하는 거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제 또 많은 수학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큐잉 어널리시스 쪽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그래프 티어리도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알제브릭 토폴로지를 쓰는 분야도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학적인 수학 분야가 이렇게 공학에 이렇게 연관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네, 다행히 시간을 좀 맞춰서 끝낼 수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